책 보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오늘은 에세이를 한권 가지고 왔습니다. 은유의 산문집.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 이 은유라는 사람은 22살 때부터 노조에서 노조 상근자로 활동한 노동운동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혜석보다는 전태일에 관심이 있었고, 로자 룩셈부르크보다는 마르크스에 경도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이나 여성성보다는 운동가로서의 삶을 동경했고 그렇게 살아왔던 노동운동가입니다. 은유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야 여성성과 맞닥뜨리게 됐다. 밥을 해야 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집안일을 솔선수범해야 했다. 자식의 배우자를 보는 양가의 태도가 다른 것을 느끼면서 가부장제 사회에 사는 것을 실감해야 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은유는 울기도 하고 싸워도 보고 대화도 해봤으나 불평등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일을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면 식구들은 잠들어 있고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식탁 위는 먹다 남은 음식물로 홍건했고 텔레비전은 저 혼자 떠들고 있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손을 댈 수가 없을 때면 은유는 책꽂이 앞으로 가서 시집을 꺼내 읽었다고 합니다. 시집을 읽으면서 스스로를 연민했고 생을 회의했습니다. 그러나 시는 삶을 위로하지도 치유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시는 삶의 밑바닥까지 깊게 내려가게 했습니다. 은유는 시를 통해서 고통과 폐허의 자리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일의 불확실한 희망보다는 오늘의 확실한 절망을 믿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를 읽는다고 행복해지지는 않았지만 불행한 채로 행복하게 살 수는 있었습니다. 사는 일이 힘들고 싱숭생숭이 극에 달하는 날이면 글을 썼습니다. 몸에 돌아다니고 있는 말들을 어디다 꺼내놓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은유가 35부터 45까지 10여 년 동안의 투쟁 기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은유는 이 기간 동안에 모성을 수행하는 엄마이자 존재를 이행하는 자아라는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삶의 조건 속에서 분열했고 투쟁했습니다. 엄마는 왜 크고 좋은 수박을 한 덩이 마음껏 못 사고 살았을까? 남자는 여자의 말만 들으면 된다는 김제동의 말은 왜 문제일까? 사랑이 아니라면 기나긴 인생은 어떻게 사라지는 걸까? 한평생 한 사람의 곁이 되는 일은 사랑 없이 가능할까? 홀로 아기를 낳고 유기한 미혼모는 어떤 밤을 보내고 있을까? 철학자와 식당 노동자가 동등한 직업인으로 존중받는 세상은 요원할까?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글로 쓰고 있습니다. 싸울 때마다 질문은 생겨났고, 질문은 집안일부터 세상 일까지 두루 미쳤습니다. 끝도 없고 두서없는 물음의 연세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은유가 바라는 세상은 고통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고통이 고통을 알아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은유가 바라보는 시선은 좌와 우,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당시 대통령이 애를 안 낳아봐서 아이들의 죽음에 공감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참으로 무심한 논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적, 정서적 무능이 출산 경험의 부재에서 왔다는 발상은 애 낳지 않은 여자들에 대한 집단적인 모욕이고, 애 낳은 여자들에 대한 편의적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은 출산 유무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유에게 엄마로 사는 것은 인격이 물오르는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안의 야만과 마주하는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육아의 보람과 기쁨을 위안으로 삼기에는 맞바꾼 대가가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내 배에서 나온 생명체가 스스로 앞가림을 하기 전까지 나 혼자 있을 권리, 차분히 먹을 수 있는 권리, 푹잘 권리, 느리게 걸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기본적인 권리들이 몽땅 빼앗겨지는 실존의 침해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성숙은 낯선 대상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을 겪으며 자기와 세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엄마라는 생태적인 지위는 성숙에 이르는 여러 기회 중 하나일 뿐 저절로 성불하는 코스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은유는 아이들의 육아에 대해서도 조금 남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학이 되면 애들이 악마를 보이기 시작했다. 끼니 때마다 고개 쳐들고 웃으면서 나타나는 뿔 달린 악마, 밥도둑놈으로 표현합니다.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본능적으로 밥을 차려내는 스스로를 보며
화를 내고 한심해하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자신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김제동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앞으로 살면서 무조건 여자 말을 듣는다 생각하면 중간은 가요. 여자들이 불쌍한 남자 좀 잘 보살펴줘요. 남자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개라고 생각하면 싸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소위 개념 있는 연예인으로 알려진 김제동이 내뱉은 말들이죠. 은유는 이런 김제동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제동의 말은 여성을 치켜세우고 남자를 비하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성을 상위종족이라고 한 말은 권력의 말이라는 거죠. 노동자를 산업역군이라 명명하고 착취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보살피는 것은 한 우주를 헤아리는 일입니다. 정서적, 육체적 노동이 온전히 다 투여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왜 한쪽이 도맡아서 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쪽의 일방적 희생으로 유지되는 가정은 바람직하지도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한쪽의 노고로 한쪽이 안락을 누리지 않아야 좋은 관계입니다. 미혼모의 신생아 유기 사건을 보고 은유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 위로 트럭이 세 대쯤 지나가는 고통을 분만실이 아니라 화장실에서 견뎌내고 탯줄을 직접 잘라내야 했다. 아기와 함께 쏟아져 나온 피와 양수를 처리하고 뼈가 벌어져 걷기도 힘든 몸으로 아기를 수건에 싸서 버리고 온 것이 바로 미혼모이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미혼모는 아기의 아빠나 가족 누구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혼자서 해야만 했다. 미혼모로 살아가는 것이 제 몸 아파 낳은 자식을 치우듯 버려야 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은유의 글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책장을 넘기는 것은 그다지 쉽지는 않았습니다. 생각이 파격적이기도 하고 또 이게 날선 가시들이 곳곳에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매일 맛있는 과일만을 먹을 수 없듯이 가끔은 날선 글들도 읽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 이 은유의 산문집에 주는 별점은 두 개입니다.